각이 나오나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제주에 살면 감귤밭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제주에 산다고 모두 감귤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감귤을 직접 한번 따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 로망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감귤밭에 가면 남자는 귤을 따는 것보다는 옮기는 작업을 주로 시킨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 로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서귀포 색깔동에 위치한 귤밭인데요. 올해는 제가 이 귤밭을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역시 서귀포죠. 제주시도 좋긴 하지만 서귀포에 와야 좀 더 제주다운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귤도 보통 서귀포 귤을 최고로 쳐주는데요. 무조건 서귀포 귤이 최고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역마다 맛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 감귤이 있고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감귤이 있는데요. 보통 서귀포 귤은 단맛이 더 느껴지는 편입니다. 제주에 살면 귤을 정말 원없이 먹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주변에 귤이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귤 농사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역시 농사는 농사다 싶습니다. 귤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귤 수확이 끝나면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낸 부분에 약도 바르고 비료 작업까지 해야 하는데요. 몇천 평의 귤밭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뭔가 키우는 일에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귤밭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많이 소개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나무를 개인분들께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무의 소유권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무에 열리게 될 감귤에 대한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올 겨울에는 내 나무에서 맛있게 잘 자란 감귤을 받아보게 되는 거죠. 내 감귤나무가 제주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나의 제주 감귤나무인데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느낌을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내 감귤나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자라고 있는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하다면 이 귤밭에 직접 오셔서 내 감귤나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표를 걸어둘 예정인데요. 내 감귤나무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고요. 제주에 오면 돈을 내고 감귤 따기 체험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 나무에서 자란 감귤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귤 따기 체험에 돈을 쓸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 여행을 하면서 내 감귤나무와 함께하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청귤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청귤은 보통 6월 정도에 수확이 가능한데요. 6월쯤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귤밭에 와서 내 나무에 달린 청귤을 수확해서 청귤청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귤청으로 만든 에이드를 여름 내내 시원하게 즐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귤밭이 큰 편은 아니라서 대략 200분 정도 나의 제주 감귤나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곧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초기 참여자는 대부분 제 지인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색달동 감귤밭 소식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